네, 여기는 동양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특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밀레금은 어렵고요. 이 세 번째 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대충 레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미상도 갖고 왔고 교미상도 차려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왕이 네 마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흑벌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 벌이 괜찮은 거니까 키워봐라 해갖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차려야 되고 열어봐서 지원해 주려면 지원하고 그러니까 정밀도 너무 못하죠. 상황이 가죠. 상황 봐서 교미상 4개 차릴 거 빼내고 어쩌고 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첫 통부터 이러면 진짜 난감합니다. 아, 이거 참. 시간도 없는데. 아, 이놈들. 초통부터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고. 아 참. 아. 아우, 첫판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판은 감당 안 되고 둘째 판부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유. 오늘 목적이 교미상 빼는 게 목적인데요. 아, 교미상은 그냥 얘네들 감당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어우 새끼들 외부 사용을 했더만 전부 다 밥을 다 채워놔갖고 그리고 이건 산란이 없네. 아, 예. 이렇게 산란이라도 안 채워놓으면 빼버리면 되거든. 첫 번째 통은 사단에 살짝 달아놔서 하지를 못해. 그놈은 석장산란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만 지원해주면 다음 산란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먹장 관람 받고 그래서 뒤에 밥쟁이라고 하고 밥은 그건 좀 더 줄였습니다. 아, 밥은 충분하니까 안 줘도 되는데요. 이게 안 주면 이게 장수 농약사가 맞도록 가거든요. 이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장수 농약사가들 이것들 지금 이제 막 열심히 쳐대버리거든요, 약을. 근데 그 밑에 문제는 그 농약사와 밭 밑에 들꽃이 있다는 거죠.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일단 오늘 목적은 교미상 4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하나는 빼놨고요. 하나는 저렇게 해서 지금 빼놨습니다. 첫 번째 통에서 빼다. 아유, 정신없어. 아, 이놈들은 좀 약하네요. 화분떡도 다 안 먹고 화분떡 넣은 게 꽤 됐거든요. 근데
화분쪽도 다 안 먹었어. 한번 볼까요? 산란이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앞뒤로 산란이 잘 나왔어요. 요왕은 여기 좀 돌아다니고, 앞뒤로 산란이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응? 야, 뭐지? 인자. 진짜 본격적인 새끼를 키우네? 아이 참. 이게, 왕대. 이 몸에 왕대가 있는데요. 이 왕대를 보고 넣어줬는데, 야, 병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게 생겼다. 그래서 신왕이 됐네. 저 왕대를 넣어줬는데 저 왕대는 병들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왕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이런 경우는 금방 불어나겠죠. 지금 섭장 다 꽉 찬 산란은 아닌데 섭장 다 타운형 산란이 나갔어요. 이제 밥을 퍼는 길장이 필요합니다. 벌은 그 양이 안 되지만, 뒤에 있는 밥을 퍼넘겨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퍼넘겨야 되니까. 지금 따뜻하죠? 덥죠? 따뜻한 게 아니라. 나도 신왕이 됐습니다. 거짐 차이가 없어요. 거짐 석장 다 그냥 이제 막 애벌레 태어난 거고 알짱밖에 없어요. 요놈은 벌은 두장벌인데 밥장 하나 있고 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헛짓 따라하는 건 밥이 충분하다는 거. 여기는 밥장이고요. 산란판은 괜찮네. 정말 산란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밥이 좀 많고요. 밥장을 빼내버릴 거니까 그 대신 산란 나가라고 산란 땅 하나 넣어주고 야는 털어버리고 밥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밥은 짜단 이만큼 올려주고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 밥을 조금 요기리 퍼넘기겠죠. 퍼넘기면서
상은 나갈 겁니다. 다음 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 벌들 많이 앉아 있죠. 이거는 문장인데 한 장만 했지. 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대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왕이 있는가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거죠. 왕대라고 적혀 있고 요왕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야, 산란이 있는데? 오씨, 여기 요왕 보이나요? 보이나? 보이나? 요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밥이 가득 찼어요. 요왕이 산란할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오씨, 여기 신왕이 됐어요. 꽤 오랜 시간. 지금 하단에 집이 없으니까 하단에 막 이렇게 집을 지어 내려가 버리네. 저놈들은 지금 밥도 충분하고 집이 없으니까 하단에 지금 집을 지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판에 이렇게 집을 접고. 이런 놈들은 따로 뭐 빼놓고 할 필요가 없죠. 요즘 화분도 좀 들어있는데 요런 거 붙여주고 그냥 바로 산란 나가죠. 지금 벌은 바닥에 전체가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전체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은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통에서 지원해줄 생각하고 왕대라고 적혀있죠? 왕대를 넣어놨다 이 얘기인데 없는 것 같은데 신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바닥에 있던 놈들이 예소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 집도 확보가 됐으니까 또 산란 나갈 거고. 다음 통. 자, 지금 첫 통에, 한마디로 말하면 겁 먹은 거지. 첫 통에 C급을 했습니다. C급을 했습니다. 첫 통에 지금 겁을 먹어갖고, 오늘 저런 통이 계속 나와버리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내금도 못하고, 근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금을 다 하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되거든요. 아, 첫 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묵직한데, 밥은 가득 찼습니다. 이것도 오늘 털어버려야 되고. 아이씨. 산란은 있는데요. 부재가 있습니다. 또 왕대가 달려 있는데 요왕이 안 먹어요. 고왕이네요. 여기 있고. 아이씨. 부재. 아, 진짜. 꼬내버린 줄 모르겠다. 이제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놔두고 가고.
뒤로. 이놈들 뒤로 산란할 수 있게끔. 산란하고,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부재 감당 지네들이 하라고 하고, 산란하라고 넣어주고, 여기는 그러면 다 파요. 펜을 태어나고 나면 밥을 쟁일 겁니다, 밥. 이렇게 하고, 야는 밥장 싹 틀어버리고. 안에 있는 밥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요 안에 있는 밥도 충분하니까. 산란. 아니, 이제 산란장이라고 봐야죠. 산란을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안쪽에 부재가 약간 있는데, 그거는 밥장으로 쓰라고 내둬버리고, 산란 나가라고 그냥 소비를 하나 다시 넣어줍니다. 그 야네들이 이제 여기서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밥장을 넣어줘야 되겠죠? 차고 넘치면. 지금 날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다음 통입니다. 이제 교미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교미상이 목적인데, 아. 교미상이 목적인데, 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호텔지죠? 밥이 충분하다는 얘기. 요거 또 완전 밥장인가 본데. 여기서 또 완연한 밥장입니다. 또 완연한 밥장이니까 빼버릴 것이고. 아, 한 장 나오려나? 한 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장 나와야 교미상을 차리는데, 이건 너도 밥장이다. 아씨, 이거 뭐야? 아씨, 안에 산란 조금 있어요. 좀 이상한데? 얘는 뭐지? 아, 앞에 부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저. 그러면 구황이나 그렇다는 얘긴데. 아씨, 아닌데? 야 실망인데요? 야 실망인데? 찔끔찔끔 지금 산란 나가거든요? 어느 정도 타운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외부 사양계에서 밥을 엄청나게 갖고 들어오는가 봐요. 찔끔찔끔 산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야는 괜찮아요. 요장은 산란을 잘 받았어요. 이게 부재가 있던 동인데, 부재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부재라고 되어 있고, 아씨, 맨 가짜는 빼지 마. 없어. 뺄 거리 없습니다. 이제 산란 나간다는 얘기죠. 뺄 거리 없고, 이 한 장 밥장을 하나 적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밥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산란 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산란 나간 건 놔두고, 요 놈은 오징어 밥장이니까 요 놈 빼버린다. 오우씨. 안 틀어져.
꾸며지기 시간이. 지금 산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쪽엔 산란이 있죠. 보시면 산란이 이제 태 나죠? 어떤 게 산란인지? 안쪽에 산란이 있는데 바깥쪽은 전부 밥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냥 약간 밖에다 놓고 중간에 산란밖에서 하나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요걸 뒤에다 붙여줘 그래. 내가 요쪽 안쪽에 산란 보고 봤고요. 그리고 이놈들은 아씨 왜냐면 이걸 이렇게 놔둬버리면 얘네들이 계속 지어나가 버리거든. 이게 야를 없애버려야 돼. 야를 없애버려야 이제 더 이상 여기 남짓는다는 거죠. 또 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거는 없애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집을 안 짓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풀었으니까 가죽으로 붙여놓고 떨어졌네. 3분의 1도 안 했는데. 아씨 지금 급한 게 아 뭐죠? 겸이상 지금 천왕 네 마리가 있어서 겸이상 지금 앞으로 세 개를 더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겸이상 한 통에만 지금 벌 뺐습니다. 오늘은 밥장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겸이상을 차리는 게 목적인데 요왕 앉아 있습니다. 바로 눈에 띄고요. 어디냐? 개 있죠요. 소비가 안 좋아. 이 새끼들 밥이 너무 없다. 나한테 왜 밥이 이렇게 없지? 산란이. 사람이 있는데 밥이 없네. 밥이 있긴 있는데 충분한 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수고했던 밥장인데 제일 안쪽으로 넣어주고 나를 없애버리고 맨 안쪽에다 밥장 붙여주고 이게 밥이 없으면 양애들이 또 병이 시작돼 버리거든. 충분한 밥이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된다고 해서 너무 밥이 없어도 얘네들 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맨 안쪽으로 밥장을 넣어줘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벌량은 지금 그만큼 안 되고 봉충밖에 없어요. 산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안쪽으로 도봉 안 맞게 맨 안쪽으로 집어넣고 지네들 힘이 어느 정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씨 산란에서 이제 벌들 태어나면 이제 제대로 힘을 갖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밥장을 하나 넣어주고 마무리. 에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도 안 켜놓고 탁 떠들면서 따가라.
깜짝 놀랐어. 그리고 화분들은 다 먹었죠? 제가 저번에 올려준다고 방송했죠? 지금 이 안에도 흙집 쳤고, 이쪽에도 흙집 달고, 이쪽에도 흙집 달고, 흙집 달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은 오리지널 밥장이어야 되는데, 이왕 없고, 아, 얘는 오리지널 밥장입니다. 얘가 오리지널 밥장이니까, 이제 안쪽에 봐야죠. 김장코. 설람 있고, 밥을 채우긴 했는데, 와, 그 쏘구질하죠. 엄청나게 뒤질라고, 아이씨. 안에는 밥이 많고요. 여기도 산란도 있고 밥을 일부 채웠습니다. 이만 안 보이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긴데. 아이씨, 이왕이 안 보여. 아, 어두워서 안 보여. 응? 아이고, 없나? 밥장으로 넘어갔나? 밥장에도 용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와, 천여왕인데? 아씨, 그럼 또 실패야? 야, 또 실패한 것 같아요. 천여왕 즉시 있는데, 아,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알이 안 보입니다. 천여왕을 넣어놨는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놈들은 더 이상 소비가 필요 없는데. 이놈들은 지금 더 이상 소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천여왕이십니다. 얘네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지금 천여왕이거든요? 일단 붙여놓고. 안에 붙었습니다. 바다에 또 쫓아가죠.
이리 들어왔냐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 버리냐. 여기 쫓아다니십니다. 쫓아다니죠? 여기 넘어가시죠. 지금 금방 제가 열어준 천여왕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제가 전에 천여왕이 있었는데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애기벌이죠? 애기벌은 방건들이죠? 밥 먹고 있습니다. 아이씨, 빨리 도장물이 없이. 이게 그러면 여왕이 없어진 지가 또 천여왕이 말벌 피일 확률이 높죠. 지금은 말벌이 지금 좀 많습니다. 천여왕이 또 사라졌을 수도 있다. 안 되겠다. 다시 와라. 큰일 났냐. 싸게 좀 말고 보다가. 아, 놓쳤습니다. 돼지가 굉장히 쌌네. 지금 천여왕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일단 한 마리는 넣고. 그리고 이 새끼들은 밥이 너무 많아. 화분도 약간
앉아.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전에도 천유왕이었는데 지금도 천유왕이에요. 아,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봐야죠. 여기다가 다시 천유왕 표시를 다시 해줍니다. 천유왕 표시 다시 해주고 깜통. 지금은 말벌 장난 아닙니다. 이제 교미 잘 안 돼요. 말벌이 저 정도로 설쳐버리면 이제 교미 나갔다가 여왕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왕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밥이 없어. 가벼워. 밥이 있긴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벌은 한 장꼴인데요? 한 장 소비 났는데. 아이씨, 왕 안 태어났나? 아이 새끼 진짜. 야도 다 밥이에요. 그럼 왕대 실패? 오리지널 밥장입니다. 그럼 야도 실패. 실패. 천여왕. 자, 이건 오리지널 밥장인데요. 아, 진짜 빨리. 일단, 아이, 또 잡았구나. 일단, 실패. 숯벌 일벌 사는 나오고 있는데. 다시 천여왕 있죠? 천여왕 들어갔고요. 천여왕 일벌을 붙잡고 있어. 숯벌을 붙잡고 있어. 숯벌을. 왜 숯벌을 붙잡고 있지? 쉽게. 보시면, 아, 천여왕이거든요? 근데 숯불을 붙잡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숯불을 붙잡고 있네. 이게 뭐지? 가이시키야. 야는 숯불 능력도 안 되는 놈이구만. 너도 가고. 자, 애천여왕이 계신다. 얘네들 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놈. 다리도 무고 지랄이야 왜? 확인하러 다닌다. 이게 어제나 그제나 태어난 거죠. 오늘 왔으니까. 오늘 왔으니까 어제나 그제나 지금 태어난 천여왕입니다. 얘가 첫 번째 통화하면서 소비를 겁나 떨어뜨려갖고 막 소비가 미끌미끌합니다. 그냥 꿀이 범벅이 돼갖고. 자, 천여왕 여기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두 장 다 지금 밥장입니다. 밥장. 그러니까 별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도 하루 가다 놓는 게 좋긴 한데요. 저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놈들 싹 털어버리고
다시 빈소비. 좀 꿀을 한번 딴 거죠. 빈소비입니다. 빈소비. 빈소비 안쪽에 붙여주고. 바쁘네. 자, 이렇게 되면 천우왕 두 마리 소비했죠? 야도 왕대라고 적혀 있는데, 아, 처음에 부왕이었거든요? 부왕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왕대를 넣어줬다는 얘기죠? 네, 실패. 제가 천왕 두 마리를 현재 썼고요. 다음. 오씨. 오씨. 우와. 아이, 머리 아픈. 아이, 진짜. 이게 소비 늦게 넣으면. 저번에 소비를 넣었어야 되거든. 저번에 소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소비를 못 넣습니다. 본블로라는데, 본블로 가야 돼. 이놈들이 어린 볼들이라 또 잘 안 떨어져. 소비 짓는 놈들은 진짜 안 떨어져. 이게 벌집 꿀이긴 한데, 이게 벌집 꿀이라고 하거든. 아씨, 떨어지면 안 된다. 발 깔린다. 이놈들은 어린 벌들이라. 끝. 아이씨. 에이, 소래 맞았네. 나무에 맞아야 되는데 소래 맞았고 안 뒤졌을 거야. 떨어진다. 에이씨. 또 떨어졌다.
꿀을 한 번씩 털잖아요. 그러면 이 꿀을 물에 씻어줘야 됩니다. 안 씻어줘 버리면 여기에 벌이 다 달라붙어요. 꿀에 솔기를 해버리면 털어주면 좋습니다. 아, 이제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가벼운데, 와, 앗. 아, 이마통을 부숴. 마지막 밥장인데요. 지금 산란이 쫙 갔습니다. 아, 여왕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밤이라 얘네들도 좀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일단 소배 한 장만 빼자. 소배 한 장만 빼야 되니까 여왕이 보여야 된다. 여왕. 여왕 어디 있냐? 안 보여. 아, 이제 물탱이 또 쏘였어. 아씨. 아, 너. 너 깨질라 그래. 그래, 쏴도 좋으니까 여왕만 찾자. 소배 하나만 찾으면 된다. 여왕만 찾으면, 하나 뺀다. 무조건. 부엉인가? 아파. 아, 아, 아이씨. 아유. 에이, 저도 소리 말했어. 그래야 차라리 여왕이 없어버려라. 아이씨. 여왕이 없어야 여기다 천여왕 하나 띄워놓고 오늘은 내금 끝 해야지. 어. 아, 몇 방울 쏘였는지 몰라. 아파. 눈탱이도 밤탱이 됐고 입마도 다 쏘이고. 새끼 진짜. 아우. 산란. 아, 이거 숯불 산란인 것 같은데. 꼬라지가. 아. 별로. 아, 야매도 난리 났어, 진짜. 이거 산란 있는데? 어우, 급속도로 누워졌어. 안 돼, 그만 싸.
안 돼, 안 돼. 그만 싸라. 죽을 것 같아. 그만 싸, 그만 싸. 아, 무지개 또 쏘겠어. 아. 문탱이 또 쏘였어. 아, 이런. 지지부진 새끼 그만 싸라고. 아프다고, 나도. 아, 머리통 또 쏘였어. 아, 씨. 나도 아프다고, 이 새끼들아. 있는 건 좀 수상하고. 근데 분명히 태어난 놈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 이 일본 같은데. 아씨.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진짜. 아, 이왕 죽었나? 지금 살라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봉판이 굉장히 좋은데. 아씨. 다 또 놓치면 이제 오늘 착사입니다, 착사. 알이 있는데, 알이 있는데 알이 이상해. 알이 잘 오밀조밀 잘 났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미가 별로 안 보여. 오, 이제 막 타고 올라와, 막 타고 올라와. 오, 이 새끼들. 막 손으로 막 타고 올라와. 안 돼, 안 돼. 또 쐈어. 아, 이번엔 코야. 아, 씨. 소주나 먹으라, 이 새끼들아. 너가 소주 맛을 안 봤지, 이 새끼들. 봉판이 괜찮은데? 근데 이왕 어디 갔지? 아, 근데 산란이 이상하단 말이야. 봉판은. 뭐이 죽었나? 아, 알이 있긴 있는데 꼭 숲을 살란 거지. 알을 났는데 안 돼. 쏘지 마. 그래. 이게 봉판은 좋은데요. 지금 이상해요. 알이 산란한 게. 또 쐈어. 분딩 같은. 나도 따갑단 말이야, 이 새끼들아. 아우, 씨. 막 달라붙어. 손 가자마자 막 달라붙어. 야, 일단 비켜봐라. 일단 어찌됐건 비켜봐라. 좀 비켜봐. 안돼. 아, 또 쐈어. 아. 와, 따가라. 우와, 손 겁내 따가. 아. 우와. 어, 안 돼. 5단으로 들어갔어.
야, 니네들은 어떤 반응을 보는 건 보자. 아, 이 새끼들. 아, 이상해. 이게 산란이 있긴 있는데, 이게 여왕 산란이 아닌 듯이 보이고, 지금 봉판은 좋거든요? 그럼 기존에 여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왕 풀어보겠습니다. 헤이, 초반부터 잡아치기. 다시 잡았고요. 일단 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왕 올려놓고 끝. 그만해 씨. 그만해. 그만 쓰란 말이야. 아프다니까. 야 아프다고. 아 이 새끼. 페로몬 냄새. 코에 정통으로 싼. 코에 정통으로 싼. 와, 그만해, 이 새끼야. 나도 그만할 거야, 씨. 그만해. 우와. 살라고. 우와, 온몸이 다 삭신이 다 아프다. 와, 눈 양쪽 눈, 코, 귀, 아씨 다 쑤였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부왕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왕농이라고 적어놓고. 안 풀어놨으니까요. 아, 풀어놓진 않았으니까 일단 왕농이라고 적어놓고. 오씨. 아 오늘 죽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왕이 하나 남았어요. 저기 일단 하나 가뒀고 여기 한 놈이 남았습니다. 여기 한 놈이 남았는데 이놈 문제가 이제 겸이상 요거는 첫 통에서 지금 겸이상을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야는 풀어주면 안 돼요. 야는 지금 여왕이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제가 벌을 빼온 거라 야는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아파. 2, 3일 후에 다시 2, 3일 후에 다시 내가.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아, 씨. 아, 씨. 아. 아, 너무, 오늘은 벌 너무 많이 쏘였습니다. 아, 막판에. 초반에 살짝. 초반에 살짝 쏘이고 막판에 연락이 쏘이고. 아 진짜 아씨 콧물 나오네. 아 너무 많이 쏘였습니다. 벌 그만해 임마. 가이새끼도 놀자. 나도 힘들어. 아 벌을 너무 많이 쏘였고요. 오우씨 온몸이 막 열날라 그래요. 아 제가 오늘은 비루프대 옆에 빈통 옆에
옆에까지 배경을 했고요. 한 3분의 1한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열두, 12개. 12통 했으니까. 한 줄, 제 봉장은 한 줄에 30통에서 35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3분의 1 했고요. 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은 들판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겨울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봄은 시작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겨울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들판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와, 봄은 들판에서 시작하고 겨울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들판에서부터 따뜻한 곳에서부터 야야야야 따뜻한 곳에서부터 꽃이 펴서 산 중턱으로 쫙 올라가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 얘기죠. 겨울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단풍잎이 지면서, 이게 가을이죠, 가을. 제가 겨울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가을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단풍 구경은 설악산이죠. 설악산이 높잖아요. 설악산부터 단풍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읍의 내장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부산 쪽, 이렇게 내려오죠. 벌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건데, 봄은 들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가을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들판으로 내려온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봄보를 깨우잖아요. 봄보를 깨우면 어떻게 되죠? 군집이죠. 조그만하게 군집이 되어 있다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개상을 올리죠. 개상을 올려서 소비 한 장, 두 장 이렇게 올리잖아요. 소비 한 장, 두 장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단상에는 뭐 소비가 한 여섯 장, 그 다음에 개상에는 소비가 두 장, 이렇게 해서 석 장, 넉 장 이렇게 불어가죠. 이해가 가시죠? 단상에서 벌을 키워서 이제 벌이 7매, 8매가 되니까 꽉 차니까 개상을 올려서 개상에다 소비 두 장을 빼서 2층으로 올리죠. 밑에는 예를 들어서 다섯 장, 2층에는 두 장, 소비가 두 장 이렇게 되죠. 이게 봄벌을 깨운다라는 얘기예요. 봄벌을. 아, 제 얼굴은 안 봐도 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봄벌 깨우고 나서 계상에서 소비 두 장, 석 장, 넉 장 이렇게 쭉 늘려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꿀을 따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벌은 계상에다 꿀을 쟁입니다. 그리고 단상에 산란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꿀을 따기 위해서 계상의 소비를 계속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꿀을 채취를 했어요. 끝났죠. 꿀을 채취를 하고 끝났다면 이제 뭐죠? 꿀이 아니라 야네들을 산란 위주로 해서 여름을 나고 가을에 겨울벌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밑에가 소비가 다섯 장 정도 들어가면 맞겠죠. 밑에가 소비가 한 다섯 장 정도 들어가면 맞고, 위에는 한 두 장, 석 장 이렇게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 따러 가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상의 소비가 늘어나죠. 단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개상은 늘어납니다. 꿀을 많이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 꿀 받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산란, 벌 산란 위주로, 꿀은 없으니까. 그래서 2층에 있는 꿀장을 다 빼고, 뭐 단상에 한 5매, 6매가 있다면 2층에는 한 4매, 3매 이렇게 꿀장을 줍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벌들이 2층에 가서 여왕이 산란을 놔요. 근데 날이 지금 뜨겁죠.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층에 산란 나다가 이제 포기하고 단상으로 내려섭니다. 내려앉으면 그때부터는 뭐죠? 이제 야네들이 밥을 퍼서 2층으로, 2층에 있는 소비 석장, 넉장에 있는 이 알들이 태어나면, 새끼들이 태어나면 2층에다 이제 겨울 식량을 하기 위해서 밥을 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왕은 단상으로 내려와서 산란합니다. 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왕이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층에는 밥을 조금씩 쟁이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에는 한 6매 소비를 주시고 개상에는 한 3매나 4매 소비를 주시면 여왕이 2층에 산란하다가 단상으로 내려갑니다. 단상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상수를 조금씩 조금씩 주면 2층에다 산란을 쫙, 밥을 쫙 쟁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2층에 있는 봉판이 태어나면 거기다 밥을 싹 쟁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왕은 단상에서 산란을 나갑니다. 지금 시기는 소비를 우리가 봄벌 깨우듯이 봄벌 때는 단상에서 꽉 찼다가 2층으로 올라갔지만 2층에 올라와서 8매가 됐지만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빼는 거죠. 2층에 있는 걸. 2층에 있는 소비를 한 장씩 빼면서 축소를 해주는 겁니다. 단상의 소비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밥장을 줄여주고 산란 소비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봉장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제 봉장이 현재 5장의 산란장이 있어요. 단상에. 근데 2층에는요. 2장 석장 이 정도의 밥장밖에 없어요. 근데 2층에 와서 산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산란하다가 밥이 들어오면 위로 퍼올립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다시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2층에는 밥장이 계속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밥장을 빼서 꿀을 털어버리고 이 빈소비를 단상으로 내려주고 이 단상에 있는 봉판을 위로 하나 빼올리죠. 이걸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현벌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이 얘기죠. 언제까지? 가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상은 산란판으로 보시고 2층은 얘네들 밥. 우리가 채취하려고 하는 꿀이 아니라 2층은 밥. 그러니까 단상보다 개상의 소비가 좀 적은 게 지금은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져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눈탱이 밤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코에 이마에 아 요쪽 귀에 아 진짜 아파. 아 그래서 지금은 단상의 소비를 조금 단상은 그대로 놔두고 개상의 소비를 한 장씩 빼서 얘네들이 관리할 소비를 없애버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쭉 가을까지 8월까지 그 상태로 쭉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드기 이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진드기는 이 뭐죠? 너무 뜨거워 버리잖아요. 산란 못 나가요. 그 진드기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 버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통 온도가 계속해서 지금 외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벌통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그렇게 확장을 못 나갑니다. 그럼 진드기가 언제 확산이 될까요? 쳐서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벌통 내부에 우리가 진드기 다 잡았다고 해서 진드기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벌통 내부에 진드기가 없다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삼덩굴이라는 화분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진드기가 거기에 업혀서 따라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치 이게 해가 강렬할 때는 진드기가 꼬두에 올라앉아 있지를 못해요. 올라 앉으면 죽는데 어떻게 올라앉아 있어요? 그럼 벌이 거기 와서 꽃에서 예를 들어 꿀을 채취하거나 화분을 채취할 때 등에 업혀야 되는데 위에 올라와서 대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드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오는 진드기 양이 적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드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고. 이제 추운 곳 예를 들어 뭐 지리산 꼭대기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들어올 수 있죠, 진드기가. 그러나 남쪽 같이 따뜻한 곳 여기도 제가 진드기 별로 못 봤어요. 엊그젠가 제가 진드기 찍은 것도 한 마리 등에 업고 다니는 거 찍은 거 그거 한 마리. 이게 진드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드기 잡으려고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또 막말할 뻔했네. 진드기 잡으려고 막상 목숨 걸지 마시고요. 지금 진드기가 번성을 잘 못하는 때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찬바람이 불면 모기 주둥이가 꺾인다 그랬어요. 그걸 처서라고 합니다. 그럼 진드기가 언제 번성하겠어요? 처서 때쯤 되겠죠. 그죠? 그럼 환삼덩굴이 이제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들깨꿀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드기가 왕창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진드기 잡이를 언제예요? 우리가 가을벌을 형성할 때 이제 살살 해주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8월 초? 중순? 8월 초나 중순부터 살살살살 진드기잡이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9월 달에 진드기가 확안 번지니까.
지금은 여러분도 쉬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지금은 쉬시고 벌도 좀 쉬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20일이잖아요. 벌이 태어난 거 20일이에요. 20일이니까 거꾸로 치자면 내가 9월부터 오리지널 겨울벌을 소비 가득 받겠다. 그 얘기면 그럼 8월 한 10일쯤 때부터 8월 10일쯤부터 이제 진드기 잡이를 살살 해야 되겠죠. 살살 해서 얘네들이 진드기에 고달프지 않게끔. 그러면 8월 10일 정도 했다면 그때 만약에 산란이 나갔다면 8월 30일쯤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가을벌이 되는 거죠. 그놈들이 겨울벌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9월 22일쯤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밥을 미루는 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산란을 집중적으로 받겠다 이 얘기죠. 집중적으로 받고 9월 22일부터는 이제 밥을 집중적으로 쟁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몸도 고생을 좀 덜하고. 이게 무작정 남이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계절을 좀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계절을 읽다 보면 뭐 자연과 하나 되는 게 우리 벌쟁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의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 진드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잡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벌도 괴롭힘을 적당히 당하는 거고 여러분도 좀 편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은 들판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을은 산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들판으로 내려옵니다. 옛 어른들 말 표현이 좀 멋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